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마 육수 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냄비에 물을 지금 1.5L 정도 들어가는 냄비거든요. 다시마 육수는, 멸치 육수는 멸치가 주가 되고요. 다시마 육수는 다시마가 주가 됩니다. 다시마 육수에는 다시마를 좀 많이 넣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게 저는 다시마를 비싼 다시마 말고요. 좀 싼 파지 다시마 있죠. 그거를 사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파지 다시마도 이제 쓰다 보니까 바닥에 이제 부서진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거를 미역처럼 보이죠. 다시마 파지입니다. 이렇게 부서진 가루들을 모아서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8-9천원 하는데 양은 상당히 많아요. 가정집에서는 이런 거 1년 드시기도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저는 넉넉히 넣는데요. 잘라져 있는 다시마 있죠? 뿌리 다시마 기준으로 했을 때 손바닥만한 거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좀 많이 넣죠? 끓이는데요. 100% 다시마 육수만 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마가 조금 더 맛있게 하시려면은 멸치를 조금만 넣습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가 이거 스텐컵, 식당에서 먹는 스텐컵 있죠? 여기 종이컵이랑 사이즈가 같거든요. 멸치를 이렇게 한 반 정도만 담습니다. 다시 멸치거든요. 굵은 거 아니고 이런 거는 마리수로 봐드릴게요. 20마리 정도. 주가 다시마니까 멸치보다는 다시마를 더 많이 넣고요. 멸치는 끓이는데요. 제 멸치의 특징은 제가 바싹 말렸다는 거거든요. 바싹 말리면 비린내가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바싹 말리면 국물도 조금 맑게 나. 이렇게 해서 끓일게요. 다시마가 이제 끓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끓을 때는 이렇게 끈적한 진액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진액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조금만 더 끓이면 진액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액이 나와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끓여주시면 되고요. 지금 끓였을 때는 이렇게 물이 약간 갈색빛입니다. 처음 끓이자마자 바로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다시마가 오래 끓이면 순맛 난다고 보통 이렇게 해서 바로 건져내시잖아요. 이렇게 한 10분 끓이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건져낼 때보다 10분 정도 더 끓이면 국물 맛이 확실히 더 괜찮거든요. 다시마 국물 맛은 멸치 국물 맛이랑 좀 다른 게 드셔보시면 좀 풀맛 같은 게 나요. 다시마 아시죠? 그냥 맹물에 미역 끓여놓은 물 같은 그런 해초류 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약간 감칠맛 같은 게 나와요. 조금 10분 더 끓이면 그게 조금 더 진해지거든요. 다시마는 조미료 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국수를 만들어져요. 그 예전에 MSG의 원조가 다시마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푹 끓이면은 그래서 얇아서 그 두꺼운 그 뿌리 다시마보다는 물이 조금 덜 우러나는 것인데 많이 쓰는 거예요. 값이 싼 대신에. 그래서 저는 10분을 끓이고 불 끄겠습니다. 멸치보다는 다시마를 더 많이 넣어서 끓였으면 돼요. 6-7분 지나서 불 끄겠습니다. 쓴맛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다시마 끓이면 쓴맛 나서 끓기 시작하면 건져내세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의심은 가더라고요. 어떤 쓴맛이 나는지 궁금해서 제가 끓여봤는데 많이 끓여봐도 쓴맛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저는 평상시에 영상을 찍으면서 끓자마자 건져내세요 말은 해도 사실은 영상 끄고 저는 녹화 버튼 끄고 전 다시 넣어서 끓여요. 더 끓이고 다시 안 끓이는 척하고 건져내고 요리 시작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은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제 말이 의심스럽거나 한번 정말 그런가 하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제 불을 끕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끓었다 싶으면 담가두지 마시고요. 바로 건져내시고 이 다시마 멸치 따로 골라내시고 이거 다시 간장 넣고 청양고추 몇 개 넣고요. 단짠단짠하게 볶아 드시면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마 육수가 색깔이 좀 진하죠. 자, 이 정도 넣고 끓이셔야지 이제 음식이 맛있어요.